TV 조선은 보수 언론 매체라고 알고 있다. 그래서 나는 TV 조선을 많이 시청을 한다. 그런데 미스트롯2에서 진을 차지한 양지연이 강진이 부른 부시라는 노래를 불렀다.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. 보수 언론 매체에서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? 이런 노래를 부른 양지연을 진으로 뽑았다. 나도 물론 양지연에게 문자 투표를 했지만은 양지연이 이런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. 한번 들어보자. 어떤 내용인가? 강진이 부른 부신데 잊어버리자, 용서하자는 거야. 우리 함께 살아야 된다? 뭘 용서해? 6.25를 어떤 놈들이? 에? 자.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서, 백두산 먼지를 먹물 삼아,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세. 뭘 적어 나가는데, 김일성 교실을 적어 나가냐? 김일성 교실을 적어 나가지.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서, 한줄한줄 역사를 쓰자 이거야. 김일성 교시 역사를 쓰자 이거야. 강진이 이따 노래를 불렀어요. 이거를 양지연이 갖다 불렀는데, 뭘 잊어버려? 국계 6.25 남친 잊어버려? 어? 그게 잊어질 수가 있어?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?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서 김일성 교고시를 써내려 가자. 한줄한줄 적어 나가자. 이게 빨갱이 노래가 아니고 뭡니까, 이게? 사랑의 콜센터에서 영탁이 또 이걸 불렀어요. 70년 동안 북한한테 당한 게 뭔데, 뭐가 됐으냐고? 잊어버리지? 뭘 용서래? 통일? 헛구불구고 있네.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서 한줄한줄 적어 나가세. 무슨 뭘 적어 나가? 김일성 교실을 적어 나가는 거야. 이 개빨갱이 노래를, 이 가사 내용은, 문재인이가 북한을 다녀와서 한 내용을, 마음속의 내용을, 뭐 전한 내용을 작사가가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. 그걸 강진이 불렀고, 강진이 부른 노래가 좋아서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 정신 나간 영탁이가 불렀고, 그리고 미스트롯2에서 양지연이가 결성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진이 됐습니다.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빨갱이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. 뭐 백두산 천지물을 물로 먹을 갈아가지고 뭘 써내려가냐고요? 뭘 써내려가? 김일성 교실을 써내려가는 거겠지. 그런데 보수들은 다 안다. 너희들의 속셈을. 그런다고 통일되는 거 아니야. 응? 적화 통일되는 거 아니라고. 잘 알아둬라.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.